저는 진짜 20살, 21살 때 20분 자고 일을 3개씩 했어요. 그래서 20대 때 21살, 네. 22살 때 이미 1000만 원을 벌고 있었어요. 돈 벌 수 있으면 벌 수 있다라는 걸 저는 그때 경험을 했거든요. 돈을 못 벌 수가 없어요. 한국 특히 지금은 누구보다도 돈을 벌 수 있는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 신분이나 이런 걸 다 뛰어넘어서 이미 많이 있습니다. 현실적인 그 이유들, 조건들 같은 것 때문에 내가 뭘 못해, 뭐 할 수가 없어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 무의식과 신념, 이 두 가지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신념은 무의식에서부터가 표현된 것들입니다. 근데 그 신념을 우리가 처음에 태어나서 네. 그다음에 7세 이전까지 저장이 되게 돼 있어요. 우리 몸에. 물론 0세에서 7세라고 치면은 언어를 배우지는 않지만 우리가 그 부모와 사이에서, 인간관계 그 사이에서 우리가 감정이라는 것을 그냥 느낌으로서 저장을 하게 돼요. 네. 그리고 자라서 언어라는 것을 배우게 되고 언어라는 그 틀 안에 내가 어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어떤 느낌을 이제 아 이게 이렇구나라고 알다 뿐이지 네. 사실 가장 중요한 건 말 이전에 어떤 그 느낌입니다. 강력한 느낌이요. 그래서 보통 뭐 끌어당김이나 이런 것들을 할 때조차도 네. 가장 중요한 게 느껴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생각하라고 얘기 안 해요. 느끼라고 얘기합니다. 오감적으로. 왜냐하면 그게 바로 무의식이고 무의식은 바로 믿음책이나 필터를 거치지 않고 다이렉트하게 네. 나오거든요.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라는 것이. 이런 신념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절대적인 진리 같은 게 없다는 걸 연결될 수 있는 건가요? 네, 절대적인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믿고 네. 있는 그 모든 신념들은 일단 언어 체계화된 것들이고요. 네. 그것들의 근본은 그냥 느낌입니다. 그래서 내가 신념을 수정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그 신념에 대한 것도 수정할 수 있는 게 마스터 체계도 있지만 네. 저는 그것보다 조금 더 강력하게 무언가를 경험하라고 해요. 신념을 뛰어넘을 수 있을 만큼의 어떤 강력한 경험, 그것이 네. 내가 자리에 앉아서 뭘 적고 막 이렇게 고치는 거, 이성적으로 고치는 것보다 강력한 느낌 한 방이 내 무의식에까지 와닿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체험을 통해서 느낌을, 긍정적인 느낌을 받는 것이 훨씬 더 나에게 유익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 공통적으로 얘기하잖아요. 뭔가 일단 바로 시작해. 네. 근데 느낌이 오면 바로 시작해. 실패해도 실패가 아니야. 괜찮아. 이걸 바탕으로 또 하면 돼. 무조건 하잖아요. 그냥 보통 사람들 듣기에는 나 뭐 때문에 할 수 없어, 할 수 없어 이런 것들이 현실적인 이유 뭐 이런 걸로 이제 표현이 되는 거잖아요.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 난 뭘 못해라고 말하는 건데 그럼 그 사람은 뭘 해도 못할 겁니다. 다 핑계고 변명이다? 네, 그렇죠. 왜냐하면 저는 진짜 20살, 21살 때 20분 자고 일을 3개씩 했어요. 그래서 20대 때 21살, 네. 22살 때 이미 1000만 원을 벌고 있었어요. 돈 벌 수 있으면 벌 수 있다라는 걸 저는 그때 경험을 했거든요. 돈을 못 벌 수가 없어요. 한국 특히 지금은. 누구보다도 돈을 벌 수 있는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 신분이나 이런 걸 다 뛰어넘어서 이미 많이 있습니다. 현실적인 그 이유들, 조건들 같은 것 때문에 내가 뭘 못해, 뭐 할 수가 없어라고 얘기하는 네. 거는 무의식에 내 그게 있는 거예요. 이미 못, 어렸을 때 못한다는 신념이 이미 깔렸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그런 조건과 핑계나 이런 걸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런 신념이 없으면 그런 말이 안 나오고요. 그런 네. 행동이 안 나와요. 네. 신념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네. 일단은 이 머리 위에 부분만 봤을 때 이렇게 삶을 네. 조종하는 선봉장이거든요. 네. 이 머리가 혹은 신념이 네. 그런데 이것의 더 큰 존재는 바로 무의식인 거죠. 작가님이 만나시는 분들 중에서도 그러니까 네. 상담을 해주시거나 네. 교육을 해주시는 분들 중에서도 네. 신념을 바꿔주는 일을 어떻게 보면 하셔야 되는 건데 네. 얼마나 걸려요? 이런 신념이 바뀌는 데는? 그 사람의 이 태도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 기간을 정확히 설명할 수는 없고 네. 저 개인적으로는 네. 3주, 3개월, 3년 저는 이렇게 잡습니다. 제가 유튜브라는 걸 시작할 때도 네. 일단 3개월만 해보죠. 그러다가 3개월 다 됐는데 구독자가 10명이 안 됐었어요. 네. 네, 그래서 아 이거를 접어야 되나 하다가 아니다 다시 3개월만 더 해보자 이렇게 됐었어요. 왜냐하면 이걸 하든 안 하든 내 삶은 어차피 똑같을 거니까 네. 그러다가 이제 제가 생각을 했죠. 그냥 일단 3년만 해보자. 그래서 뭔가 잃을 게 없는 분들이 오히려 이렇게 탁 변화되는 것 그게 훨씬 더 빠르세요. 네, 그래서 실제로 상담을 해보고 이제 제가 어떤 미션이라든지 네. 이런 거를 드렸을 때 그런 분들 있잖아요. 삶이 어떻게 보면 바닥을 딱 찍고 나라는 사람은 더 이상은 없어라고 하고 다 내려놓으신 분들이 정말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이 그렇게 빨리빨리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신념이 강한 감정을 이제 일으키게 된다고 이건 어떤 얘기인가요? 내가 믿는 대로 될지어다라는 말 아시나요? 네. 내가 누군가가 죽는 거, 내 소중한 사람이 죽는 거 그걸 경험하는 것은 슬픈 거야 라고 하는 거면 어떤가요? 만약에 누가 정말 죽었어요. 네. 근데 내 믿음에 가족이 죽는 거 슬픈 거야 라는 게 있어요. 그것도 네. 교육을 받았어요. 네. 그러면 눈물이 나겠죠. 강력하게 네. 믿으니까요. 그 원리입니다. 내가 어린아이인데 그냥 뭐 죽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어린아이들을 보면은 왜 이 사람들이 슬퍼하고 우는지 모르잖아요. 네, 네. 왜 그러겠어요? 죽음이란 말은 아
알 수는 있겠지만 학습되지도 않았고 죽음이란 말의 어떤 가지는 의미 그것들이 사람들을 어디에 경험하고 있는지 우리가 관찰하는 어떤 그 시간이 굉장히 좁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은 죽음이란 것에 대해서 굉장히 그 순수하게 받아들이죠. 아무런 어떤 판단 없이.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바로 슬프다고 해서 바로 눈물 나잖아요. 어떤 감동을 받으면 드라마 뭐 영화 이런 데 뭐 수도 없이 널려 있잖아요. 네네. 그런 학습을 시키는 네네. 것들이요. 부정적인 신념을 긍정적으로 바꾸는 뭐 방법이 있을까요? 내가 일단 경험하는 게 가장 빠를 겁니다. 경험을 어떻게 하죠? 일단 뭐 예를 하나 줘보세요. 제가 아이스크림을 먹어요. 아이스크림을 먹으니까 살이 찌겠네. 이런 생각을 한다고 해볼게요. 네. 그럼 저는 이제 아이스크림 먹으면 살 찐다는 그 신념이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이거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저는 네. 이렇게 바꿀 것 같아요. 내가 이것을 먹는 그 의식의 기제를 한번 따져볼 겁니다. 네. 내가 왜 아이스크림을 먹고 싶지? 네. 라고 일단 물어볼 거예요. 내 스스로에게. 근데 네. 우리가 먹는 것도 마찬가지고 이게 나를 건강하게 해주지 않을 거라는 것을 알면서도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입으로 그걸 손으로 집어서 입으로 넣는 이유는 뭘까요? 결핍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쵸. 욕구불만 이런 게 있다는 네. 얘기예요. 저는 사실은 이거를 뭐 아이스크림 먹으면 살 안 쪄?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고요. 네. 네. 왜 내가 이 행동을 하며 왜 내가 이거를 먹으려고 하는지 그 감정을 살펴볼 것 같아요. 오. 그래서 그 감정에 대해서 인정을 해주고 네. 위로를 해주고 저는 제 스스로가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아이스크림을 먹어서 당장 기분은 좋지만 내가 살찔 것을 걱정하는 것보다 아이스크림을 먹으려고 하는 그 나를 딱 보는 순간 거기서 딱 멈추고 너 이거 왜 먹고 싶어? 라고 내 스스로에게 물을 겁니다. 신념도 감정에게 연관된 거기 때문에 네. 왜 내가 이런 행동을 하는가 그 행동의 기저에는 어떤 감정의 결핍이 있는가를 저는 먼저 볼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내가 뭔가 속상하거나 힘들었거나 우울하거나 네. 이렇게 한다면 내가 정말 좋아하는 음악을 들을 수도 있고 내가 좋아하는 친구랑 수다 떨 수도 있고 그걸 다른 쪽으로 그 주의를 돌릴 거예요. 야. 그게 아니라면 아이스크림 네. 대신이라도 뭔가 단맛이 있는 과일이라든지 네. 내가 좋아하는 것도 다른 것들 있잖아요. 네. 그런 것도 얼마든지 칼로리 따져서 드셔도 상관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실에서 살면서 사람들이 끊지 못하는 중독적인 그 무엇은요 다 감정의 결핍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어렸을 때부터 차곡차곡 쌓아져 온 어떤 욕구불만 아니면은 또 수치심이라든지 열등감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차곡차곡 경험하고 교육되어진 것들이거든요. 네. 그것들에 대한 기제 이런 에너지들을 풀지 않는 한 똑같은 거를 반복하면서 현실적으로 머리가 되게 괴로워할 거예요. 작가님이 말씀하시는 이 내면 아이는 대체 어떤 건가요? 내면 아이는 네. 여러분이 기억하든 기억하지 못하든 여러분이 태어나서 지금까지 네. 축적되어 온 그 모든 욕구와 감정의 상처 그 모든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볼 수 없는 여러분이 느낄 수 없는 그 무엇입니다. 그런데 현재 여러분의 삶에서 뭔가 내가 고치고 싶은데 고칠 수 없는 게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내면 아이의 상처이기도 합니다. 그럼 이게 자아랑 같은 건가요? 자아는요 네. 머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성, 에고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우리가 그렇잖아요. 내가 만약에 오늘 제가 촬영을 오는데 네. 너무 피곤해서 하고 싶지 않아요. 느낌으로 그냥 네. 하기 싫어 나오기 전에 이렇게 하는 게 네. 내면 아이의 그 느낌의 상태고요. 근데 머리로는 어떡하죠? 네. 내가 약속을 했으니까 이거 꼭 가야 돼 라고 하는 게 이성입니다. 네. 그러면은 이게 두 개가 지금 충돌이 되고 있잖아요. 네. 그랬을 때 솔직히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결국에 네. 이기는 거는 내면 아이입니다. 이 느낌이에요. 어렸을 때 이 억눌린 것들. 그 약간 이게 뭐 직관 뭐 이런 거랑도 비슷한 건가요? 직관이랑은 조금 다릅니다. 직관은 네. 무의식에서 학습된 어떤 패턴이에요. 그래서 따지자면 잠재의식, 무의식이 이렇게 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이 무의식적인 어떤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내가 통계적으로 이렇게 된 것들 그것이 이제 직관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내면 아이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 이 상처받은 내면 아이가 생기게 되는 원인은 어디 있나요? 네. 일단은 우리가 태어나서 처음 겪는 어떤 인간관계들이 우리 부모님이죠. 부모님이나 네. 형제, 자매 겁니다. 그런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그들과 주고받는 어떤 대화나 말로서는 우리가 배우지 못하지만 뭔가 받는 불편한 느낌들 그것들이 축적되면서 네. 우리가 내면에 어떤 상처가 생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은 어렸을 때 만약에 뭐 엄마 나 이거 뭐 사줘라고 했는데 네. 안 돼 싫어 네. 돈 없어 막 이렇게 되는 게 굉장히 많을 때 그게 약간 상처로 되기도 하고 억눌린 네. 요구가 돼요. 나는 이걸 너무너무 갖고 싶은데 부모님이 계속해서 사주지 않고 그를 형편
말도 안 되고 그런 부정적인 말들 굉장히 많이 들었고요. 네네. 내가 그거를 이렇게 무시당하거나 내가 도움을 받지 못했다라고 했을 때 그때 그게 기억으로 강력하게 남아요. 우리가 머리로는 이성적으로는 그걸 풀어서 얘기를 할 수 없지만 네네. 그 억눌린 욕구라든지 마음의 상처라든지 이런 것들이 남아있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성인이 되고 나서는 네. 어떤 물건이 있어 얼리 어댑터 이런 것처럼 막 네. 물건을 그냥 계속 사는 거예요. 네, 이 기타를 너무 갖고 싶었어요. 근데 가질 수 없는 환경이었어요. 그러면 커서 기타를 그냥 계속 수집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 어떤 경험이 있었지만 그냥 계속 사는 거예요. 매일매일 뭐가 이렇게 집에 날라오게끔 쇼핑이나 아니면 뭐 알코올 중독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뭔가 중독된 상태에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내면화의 상처가 이렇게 있다라는 얘기죠. 정신과 진료를 받으셨다고 그죠? 굉장히 오래 받았죠. 근데 그게 효과가 없었나요? 없었습니다. 그럼 작가님은 혼자 이제 뭐 책을 읽고 하면서 깨달음이 오신 건가요?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지금도 계속해서 이제 제 내면하고 많이 대화를 하려고 해요. 특히나 이제 어떤 감정적인 부분이 올라왔을 때 제 안에 5살짜리 어떤 제 자녀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걸 다뤄주려고 합니다. 원초적으로는. 근데 모두 다 그런 것 같아요. 어른이지만 네. 내가 어른이기 때문에 이렇게 뭐 표현을 하면 안 되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틀을 좀 벗어나서 정말 순수하게 우리 내면에 내 과거에 정말 나의 일부분이자 나의 대부분, 나의 현실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이 내면아이를 우리가 조금 더 사랑과 관심을 주고 봐줄 필요가 있어. 우리 자녀에게 대하듯이 그렇게 내 스스로를 대할 때 대부분의 모든 심리적인 문제들은 반드시 이거는 치유가 될 수밖에 없어. 내가 나를 알아봐 주지 않기 때문에 외부에 자꾸 어떤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내 현재의 상태, 내 마음의 상태, 뭔가 잘못된 것 같고 막 이런 것들은 내가 가장 잘 알거든. 나밖에는 몰라요. 근데 그것들을 이제 뭐 저는 이제 그것보다 조금 더 깊은 부분에 대해서 이분들에게 제시를 한다는 거예요. 왜 당신이 이렇게 됐었고 근데 그 부분은 뭐 현생의 이유도 있고 현생 이제 어렸을 때 본인이 기억하지 못하는 어떤 경험들 마음에 큰 상처가 됐던 어떤 사건들을 체면이나 이런 기법을 통해서 과거로 돌아가서 감정을 해소해주고 그거를 바른 쪽으로 수정을 하는 거예요. 기분 훨씬 더 나은 쪽으로 그렇게 하기도 하고 또 현실에서 계속 반복되는 문제 중에 하나 실질적인 기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들은 전생에까지도 가기도 해요. 그냥 살고 있는 분들 을 기준으로 봤을 때 아, 내가 이런 거에 좀 상처가 있었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방법도 있나요? 일단은 감정의 상태죠. 계속해서 뭔가 특히 학부모님들은 많이 공감을 하실 텐데 아이를 양육하는 방식에 있어서 혹은 내 인간관계에 있어서 혹은 배우자와의 관계도 마찬가지 그들을 대할 때 일정하게 계속해서 반복되는 어떤 감정의 패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왜 이러지? 라고 하는 어떤 그 사건들이 있을 겁니다. 그거에서부터 아, 내 안에 상처받은 내면 아이가 있구나. 내가 나를 조금 더 사랑해주고 관심 좀 보내주고 내가 나를 좀 케어해야겠구나.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정말로 어떤 예수나 부처가 될 수 없지만 정말 그분들의 태도나 이런 거 우리가 닮을 수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괜찮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너를 사랑해. 나는 이 삶에 감사해. 그 태도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에게 아이 대해두듯이 모든 것들을 조금 허용해주고 괜찮다라는 말도 해줘. 그게 약간 그 시작이에요. 무조건 들이대면서 야, 난 날 사랑해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저 진짜 뻘쭘했거든요. 처음에 막 진짜 내가 내 얼굴 봐도 웃기고 있네. 이게 막 여기까지 올라오는데 할 수가 없으니까 근데 이제 괜찮아부터 이제 시작을 한 거예요. 이렇게 실수해도 괜찮고 이렇게 욱한 감정 내도 괜찮아. 아직 배워가고 있어. 나는 정말 온전하고 완벽한 어떤 어른이 돼가는 그 과정에 있는 거고 내가 내 삶이 끝날 때까지 그냥 이 배움은 계속 될 거야. 그리고 난 성장할 거야. 그러니까 괜찮아. 그게 정말 진짜로 제 생각에는 삶의 여유가 아닐까 생각해요. 그 어떤 것도 뭐 물질적인 것도 나의 마음에 여유를 주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가장 큰 여유는 내가 내 스스로에게 괜찮다라는 말 정말 진심으로 다가오게 해줄 때 내가 내 스스로 부인하고 싶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어금니 깨물고 괜찮아 라고 내가 스스로 이렇게 토닥토닥 해줄 수 있을 때 그게 진짜 어른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대부분 그렇게 안 해요. 우리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데 우리 스스로에겐 그렇게 안 해요. 못해요. 왜냐면 그런 방법을 우리가 어렸을 때 못 배웠어요. 그렇게 하는 거야 라고 부모에게 못 배웠어요.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온전하게 우리 스스로도 아직 미혼이시잖아요. 내가 내 스스로가 온전해 또 좋은 분도 만날 수 있다는 거 그렇기도 하고 또 자녀에게 어떻게 보면 올바른 이런 정말 올바른 신념을 물려주는 것 물질적인 어떤 유산을 물려주는 것보다 저는 더 크다고 생각해요. 아,